네, 이번에는 이제 공장 초기화 상태, 와이프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지금은 이제 다 패치와 이제 픽스처 패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삭제하고 완전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저 여기 이제 열쇠가 이제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은 시스템 런 프로그래밍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모드는 이제 잘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런 모드에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짤 때는 프로그램 모드에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공장 초기화 단계로 하실 때는 먼저 시스템 모드로 오신 뒤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보이는 와이프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와이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네, 잠깐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 전부 삭제됐기 때문에 이걸 올려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패치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패치라는 거는 이 각각 조명마다 이제 전에 사용하시던 조명은 전기를 줘서 불을 켰는데, 이번에는 신호를 줘서 불을 켭니다. 전기는 항상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조명마다 이제 주소값이 있는데, 그 주소값과 여기를 이제 매칭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페이더로 10번 조명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10번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조명을 여기다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요. 그래서 이제 조명을 순차적으로 이제 매칭시키는 건데요. 먼저 프로그램 모드로 이동하신 뒤에, 방금 시스템이었죠? 프로그램 모드로 이동하신 뒤에 여기 보이시는 패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화면에 딤머, 그리고 추저 픽스처, 셀렉터 라인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건 이제 보실 필요 없고, 이제 A와 B를 이제 봐주시면은 A, 딤머가 일반 등을 나타내는데요. A를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001이라는 글자, 1이라는 글자 깜빡거리고 있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부터 이제 선택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파란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누르게 되면은 2번으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번 주소를 가진 조명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2번, 그리고 3번 눌러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명을 많이 쓰는데 한 번에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일괄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4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 30번에 파란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떼시면은 30번까지 한 번에 저장됐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뭐 누른 뒤에 이렇게 네. 떼시면은 51번까지 저장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시는 조명이 50번이 넘지 않기 때문에 50번까지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패치가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일반 등은 퀵 버튼을 눌러서, EXIT 버튼을 눌러서 패치를 이제 불이 꺼질 때까지 눌러주시고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자, 1번, 2번, 3번 쭉 올라가고 있고요. 네, 패치가 올바르게 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빙 라이트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모드에서 패치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이번에는 추저 픽스처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픽스처라는 게 무빙 라이트를 나타냅니다. 내부 드라이버 탐색을 한 뒤에 이렇게 목록이 뜨는데요. 이 A에 있는 플로피 드라이버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빌드 1, 빌드 이제 여기 USB 이제 0와 1이 있는데, 0는 내부에 있는 USB고, 이제 USB 1은 저희가 지금 꽂은 이 USB를 나타냅니다. 내부에도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조명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꽂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를 눌러주시면은 또 탐색을 한 뒤에 폴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볼라이트와 이제 어바웃쇼입니다. 네,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조명은 지금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요저 조명은 GT3320 조명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AD3319 조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어바웃쇼 폴더 안에 있는데요. 네, B를 눌러서 어바웃쇼에 들어가 주시고, 네, 지금 여기 GT3320 여기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8번에 있는 스펀 무브, 얘가 3319 조명입니다. 이건 이제 잠깐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제가 오늘 테스트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조명들은 주소값이 70번과 90번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번과 90번으로 저장을 해줘야 맞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저 빨간 색깔 조명을 먼저 저장해 보겠습니다. 스펀 무브를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유저 프리셋 팔레트라고 물어보는데 예스를 눌러줍니다. 저희가 아까 50번까지 저장했기 때문에 51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51번을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없이 지금 저 조명이 70번이기 때문에 70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1번을 누르면은
지금 19개의 채널이 넘어갔습니다. 89번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버튼에 저 무빙라이터 저장이 된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GT3320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Select Another Picture 누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About Show 버튼 눌러주시고요. GT3320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Use Preset Palette에서 Yes를 눌러주신 뒤에 어드레스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89라서 90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2번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2번입니다. 저장을 해주면은 이 조명은 20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개가 넘어갔고요. 얘는 19개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19개가 넘어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조명 바꾸게 되면은 제가 똑같이 70번일 텐데 이제 패치를 하면은 89가 아니라 이제 90이라고 뜨겠죠. 네, 이렇게 이제 패치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 빨간색 조명 지금 프로그램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이는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본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조명도 눌러주게 되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